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5일 수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4일 했던 내용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일단 그걸 잘 모르더라도 적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단을 잠깐 또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강의는 지금 현재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금 이틀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강에 대해서는요, 오늘 원래 공지를 하려 드려 했는데 그 촬영 시간대나 장소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원래 오늘의 그 주제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했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다 그랬죠. 제목은 같은 겁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과 도전을 기회로 바꿀 때다. 이런 내용의 제목은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했던 내용을,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빠른 속도로 확인만 하고 오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타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행정부는 is expected to be installed in May, 5월 달에 설치 또는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3월 달에 선출된 이후에 유권자들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Can bring a to be죠. 희망과 번영을 우리나라에 안겨다 줄 지도자. 그들은, 즉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선거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치였습니까? Has long been mired in,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왔었던 그런 모습의 정치입니다. 가령 정쟁이라든지 이념적인 갈등이라든지 지역 감정 및 그란도 부패나 비리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왔던 이런 상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같은 걸 확인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요 내용을 보고 직독직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However, 하지만 the ongoing presidential race is not festive in mood.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레이스는 분위기상 축제적인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원래도 분위기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It is marred by a negative campaign. 까지는 끊고요. 이번 대선 레이스는 또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그 캠페인 또는 공방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Between the two leading candidates. 두 명의 선두 후보자들 간에. 첫 번째, 이재명, 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nd까지 끊고요. 처음에는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두 번째는 윤석열,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에서 야당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 후보. 이 두 명들 간의 네거티브한 공방 캠페인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망쳐지고 있다. 자, we need to clear up allegations about his involvement in a corruption scandal 까지 끊고요. 우선은 여당의 이 후보는 이런 allegation 의혹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한 의혹입니까? 그의 연루 의혹. 어디에? 바로 비리 스캔들, 부패 스캔들 surrounding a lucrative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 in 성남시리. 수익성이 많은 그런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 어디에? 성남시에서의 대장동이죠. 그런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그러한 스캔들에 대한 연루 의혹을 우선은 해명할 필요가 있다. Yun should also give a clear explanation about his alleged mistakes. 자, 윤 후보 또한 분명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의 비리 의혹에 관하여. 자, while serving as prosecutor general,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 직독직회를 먼저 했고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문법적인 핵심 내용을 확인하면은 우리가 그 독해할 때 역시 여기서 뭐 독해할 때 많이 중요하죠.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역집 관계로 들어갈 때 많이 쓰이는 경우고 하우입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수동태 구조입니다. more의 단어도 중요합니다. 훼손하다, 망치다 할 때 중요하고 수동태 구조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여기도 그 네거티브 공방 캠페인 할 때 자연스럽게 AB 간에 두 명 간에 그런 공방 이런 말이 또 잘 호응되고 있는 구조죠. 그다음 지난 시간에도 또 강조했지만은 긍정 문장에는 이것은 3인칭 단수의 주어인 이상은 S를 붙여야 되고 일반 동사와 똑같다. 조동사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 자리에 we need clear up 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조동사가 없다 이거예요. 긍정 문장에는 말이죠. 그런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rruption도 우리가 또 최근에 한 본 바 있는데 그 RUPT가 깨다, 깨다, to break, 깨고 모든 어떤 윤리와 도덕이 깨어진 상태는 비리나 부패죠. 중요 단어죠. 그리고 이 비리 스캔들 다음에 surrounding은 현재 분사죠. 원래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뒤로 해서 관계 대명사로 한다면 which surrounds 그 내용을 묶어서 which surrounds가 되는데 이 내용에서 관계 대명사가 접속 기능과 함께 주격이고 또 surrounds에 동사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바로 바꾼 것이 뭐다? surrounding입니다. 현재 분사죠. 자, 항상 우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간에 또 부정사, 동명사든지 간에 준동사는 접주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압축한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현재 분사는 바로 이렇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요. 뭐 과거 분사가 나올 때라면은 또 being이 생기니까 being을 생략할 때가 있어서 과거 분사 바로 이어지고 뒤에는 부사적인 내용 이렇게 또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현재 분사가 나타나는 기본 특징을 좀 더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lucrative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까지 보면은 이게 surround의 목적이니까 능동적 관계니까 이때는 ing 형태밖에 될 수 없고 과거분사는 될 수가 결코 없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문법적인 내용 외에도 lucrative의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어휘 과정 속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흐름을 가급적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while serving as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while 접속사 다음에 원래는 주어 동사면은 윤주어니까 he was serving 그러면은 while he was가 시제가 지금 과거 상황이죠. 재직 시절에 동안에 했으니까요. 그러면 while he was인데 was serving인데 while he was까지가 being이 비동사가 있으니까 being이에요. being. being이 되고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serving만 해도 되긴 됩니다. 뭐 그때는 앞으로 앞에 아무래도 컴마를 두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접속사를 남겨도 그만이에요. 접속사는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남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내용에서 접속사가 남게 된 케이스다. 이런 케이스가 요즘 특히 잘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총장 할 때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Secretary General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라틴어의 영향인데 이런 단어들의 경우에는 General 이런 단어의 경우에는 바로 후치하는 형태로 두고 무슨 무슨 총장 할 때 이거는 검찰총장이죠. 그래서 형용사를 뒤에 두고 앞에 수식하는 이런 패턴의 표현들이 남아있다. 이걸 좀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휘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가 뭐 쉽지만은 역시 또 뒤에 가서 본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llegations라는 이 명사와 여기는 alleged 과거 분사형 형용사인데 alleged라는 단어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의혹이고 여기서는 또 그 뭔가 증거가 없는 주장 이런 말에서 원래 나왔는데 확실한 배경이나 증거가 아직 잘 나타나지 않는 주장 이런 말에서 안 나온 건데 의혹이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단어고요. 여기는 의혹으로 제기되는 또는 추정된 그러한 그 악행 비행 지난 시간에 사실 미스디드를 했는데 나쁜 행동 bad deed 나쁜 행동 wrong deed 그래서 악행, 비행 또는 범죄 행위, 비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때는 만행 이런 말로 일본의 과거에 만행 이런 말로 봤는데요.
그런 말은 좀 더 센 거지만은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추정되고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비리다 하는 말이 비리 의혹이라는 말로 약간 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말과 같은 말을 달리 하는 말로 이렇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중요하고요. 뭐 이미지는 참고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확대해서요. 보겠습니다. 자, we urge the candidates to engage in intense competition for better policy proposals. 자, 우리는 이런 후보들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보다 나은 어떤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경쟁. They must go all out to regain public trust and confidence까지 끊고요. 그들은 총력전을 기울여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As voters' antipathy toward them runs deeper than ever before. 그들에 대한 반감, 유권자들의 반감은 전 어느 때보다도 깊게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They should not resort to populism. 그들은 populism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Which could end up in democratic backsliding. Backsliding입니다. 그래서 자, 민주적 또는 민주주의적 그런 퇴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즉 그런 결과가 기결될 수 있는 그런 포퓰리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 역시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지라는 단어 이미 한 적이 있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이게 O형식 동사예요. To engage in, 즉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체는 후보자들입니다. 목적부라는 것은 주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사의 음성의 조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O형식의 동사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알아두고요. 이런 동사들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이런 강의를 진행하다가 종합적으로 어떤 동사가 그러냐를 한눈에 쭉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runs deeper than ever before 했는데 run deep이라는 표현 자체가 깊게 흐른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때 deep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부사로도 deep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dive를 깊게 한다 할 때도 그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깊게 한다 뭐 이런 논리가 될 때는 또 deeply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서는 deep의 단어가 ly를 붙이면 안 되는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앞에 still waters, 가령 still waters 속담이 있는데요. run deep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봤을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잔잔한 물이 깊게 흐른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run deep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자는 취지고요. 속담도 기왕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intense 단어가 뭔가 격렬하고 강렬한 그런 그 맹렬한,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이니까 뭐 격렬한 경쟁, 어색하잖아요. 치열한 경쟁, 이런 문맥이 좋겠습니다. 문맥상은 go all out, all out이 전면적인, 총력을 기울인 이런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이형식의 형용사 보호 나왔을 때는 go를 become의 성격과 유사하게 본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력을 기울이다. 온갖 노력을 다 힘을 쏟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trust하고 컴퓨턴스가 거의 같은 단어인데 신뢰나 신용, 역시 신뢰나 신용인데 뭐 같은 그 단어니까 여기는 신뢰 신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요 FID의 어원 자체가 trust예요. 그러면은 COE는 여기서는 강조입니다. 강조란 말은 이 단어보다 더욱 강조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뜻은 같은데 더욱 좀 강조했는데 trust는 그냥 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뭔가 확실한 실체가 없어도 바로 믿어버리는 이런 양상을 주로 뜻한다면 컴퍼던스는 확실한 뭔가 배경과 증거라든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믿게 되는 거,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사전적으로는 거의 같은 단어다. 이 단어는 별도로 또 뒤에 출제 문제를 확인할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ntipathy는 anti까지는 늘 against, A-G-A-I-N-S-T, P-A-T-H가
감정, feeling. 그래서 말 그대로 반대되는 감정, 반감. 중요한 단어죠. two word가 잘 호응되고 있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sult는 지금까지도 많이 강조한 바 있고 워낙 중요합니다. to 다음에 명사 오는 거죠. popular means 호소한다. 주로 이제 부정적인 수단에 호소하다, 의지하다 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 자, end of in, 뭐 in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결국은 뭐하게 되거나 뭐뭐로 귀결된다는 표현.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개의 문단을 했고 세 번째 문단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볼까요? Whoever wins the election. 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지라도 The next president should strive까지 끊어보세요. 차기 대통령은 애를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store democratic values. 일단 끊어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 가치를 복원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to가 생략된 promote fairness and equal opportunities.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를 정진 촉진하기 위해서. The next government must concentrate on boosting social cohesion and national unity.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자, 우선은 차기 정부는 또한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회적 어떤 결속력과 국민적 어떤 단합, 그런 국가적인 통합 단합 이런 것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It should not repeat the same mistake. President 문재인까지 차기 정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Who has failed to keep his promise?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to create the fair and just society.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역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요 다음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oever가 복합 관계 대명사 그러죠. ever라는 패턴을 붙인 것을 복합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요, 일단은 명사 절족이 중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일 때는 whoever를 anyone who라고 보면 되고, 지금 명사절 아니죠. 부사절이죠. 그런데 지금 부사절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no matter who, no matter who. 예, 뭐 연습 문제 오늘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말로만 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선거, 이번 선거에서 이길지라도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strive의 단어는 의미상은 마치 부정사 나올 때는요, 우리가 try to, try, try to처럼 이해하면 돼요. 뭐 말이고, 노력하다, 애써다, 이렇게 분투하다 하면 됩니다. 해석상은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부정사 아닐 때는 strive 다음에 전치사 for가 주로 나와요. 그때는 명사 나오겠죠. 그런 점을 참고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o restore 그리고 to promote로 이어진 내용이 strive로 연결됩니다. and 다음에는 어디까지가 생략됐는지 내용을 빨리 좀 감을 잡아야겠죠. 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관계 대명사 속에 who has failed to 했는데 선사는 당연히 앞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failed 이 단어 하면 무조건 실패하다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영어 실패합니다. 자, 부정사 나올 때는요, 실패하다 뜻이 아니에요. 뭐하지 않다. 아니면 뭐하지 못하다. 오늘 아마 뒤에는 못하다는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는 말은 뭡니까? 안타는 말은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제대로 정신 자세를 안 갖췄거나, 너무 또 사람이 좀 불량하거나, 뭔가 약속을 안 지키고자, 여기서는 이거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기로 했다가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다 하면은 사정상 도저히 뭐 하려고 했는데 뭐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비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인데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의미에서는요. concentrate on, 중요하죠? 우리가 focus on과 같죠?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그 이 단어도 이제 우리 나중에 어원 설명할 때 하면은 충분히 이해되고 어떤 초점 지역을 딱 두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니까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 자, 그 다음에
cohesion 단어는 별도로 생각해보면요. CO는 CON에서 물론 나왔고 with not together. HES까지가 stick. stick의 단어가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함께 달라붙는 어떤 단합, 단결, 응집력, 결속, 결속력, 결속력 정도가 일단 좋고요. 국민적 단합. 이건 뭐 많이 봐왔던 내용이고. 자, 그리고 또 실수한다 할 때요. 여기서 실수의 단어 앞에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단어든지 간에 same의 단어는 항상 정관사가 필요하다. 같다라는 것은 정해진 대상만이 같은 거니까 정관사는 확정적이고 정해진 게 확실하게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keep one's promise. 약속하다는 표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출제 문제를 또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단에 가겠습니다. 자, 먼저 확대된 내용을 보고요. On the diplomatic front, 외교의 측면에서는 the country will meet top challenges this year 까지 끊어보고 우리나라는 올해 아주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좀 비키겠습니다. Rapidly changing geopolitical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 어디에? 한반도와 전 세계에. 자, the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is feared 까지 끊어보고요. 중미의 전략적인 경쟁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o become intensified, 더욱 이렇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South Korea 까지 끊어보세요. 우리 한국이 투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maintain the balancing act. 뭔가 균형 잡아주는 균형 잡기 역할. 그 말은 이제 갈등 조정 절차나 상황을 주로 말하는데 between the two superpowers, 두 양 초강대국, 즉 미중이라는 두 강대국 간에 우리가 갈등 조정 역할이나 그런 절차를 유지해 나가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프런트란 말이 원래 이제 뭐 전방이라든지 전면, 정면, 동시에 어떤 면, 측면 이렇게 어떤 방면, 활동의 분야 방면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외교적 방면, 분야,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온이 잘 호응되고 있다는 점을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amid의 전치사, 뭐뭐의 한가운데 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이었는데 이 rapidly의 부사가 맞죠? ly 때면 틀립니다. 그러면은 급속한 상황 말이 안 되겠죠. changing을 수식하는 부사라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반도 반도 어떤 반도든지 간에 섬이나 반도면 온이 원칙이다. 항상.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around 각각의 전사를 주의하고요. 그 다음 이제 become intensified 심화되거나 격화된다. 자, become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를 쓰면 되죠. 다음에 경쟁 상황이 격화되는 대상이니까 수동 논리가 안 될 수 없어요.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우려 걱정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by us 이렇게 생각됐다고 보고 주어 다음에 동사도 지금 수동의 논리가 되어야 되고 부정사에도 수동의 논리가 들어있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be 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만 전부가 아니고 get 또는 become 다음에 과거분사도 일종의 수동태의 한 구조로 보는 겁니다. 뭐 그것은 보호 관점에서 봐도 관점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뭐냐면은 또 지금까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왔지만 comma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조건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뒤에 가목적어 나오고 진목적어 나오고 또 그 속에 의미상의 주어가 for South Korea 나오고 이런 패턴이 참 좋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앞에 동일한 주어를 봐라. 일단 여기서는 주어가 뭐죠? 중미 전략적인 경쟁 그게 주체인데 그 경쟁이 어렵게 할까요? 한국이 투여하는 걸 어렵게 할까요? 잘 보세요. 사실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 그게 우리 한국이 투여하기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making은 뭐냐? 결과적으로 which makes 관계대명사 which 그리고 이제 makes 이 구조가 보세요. 여기서 역시 관계대명사가
접속 기능과 함께 주어 주격이잖아요. 그러면 접주 동이니까 ing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됩니까? 이 내용이 메이킹이 된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고서 전략적인 경쟁이 주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때는요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and라든지 while 이런 정도의 접속사가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단수잖아요. it 해보세요. 그리고 makes잖아요. 해보세요. 역시 이것도요 접주동 아닙니까? 그게 아닌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주체라면은 목적의 자리에 이시 올 수 있나요? 목적, 물론 여기는 가목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원래부터 다른 논리지만 이시 주어라면은 이슬 다시 받으면 이셀프가 또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은 문제가 생겨요. 문맥을 보더라도 전자가 이때 맞지 후자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The Balancing Act는 이미 설명된 것처럼 균형잡기라는 뭐 그런 표현이지만 전문적인 논리로서는 그게 이제 용어처럼 봐서 그냥 갈등 조성 어떤 그 갈등을 없애주는 그런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봐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 한국이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게 좀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텁의 단어는 또 우리가 소개한 바가 있고요. 밑에 단어가 이때는 문맥적으로 face, 직면하다 이 말에 가까워요. 이 자리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이나 도전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직면하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텁의 단어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려운 이런 말을 difficult를 좀 부드럽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단에 가서 자 일단은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번째 문단에 First of all, 무엇보다 먼저 Seoul needs t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Washington까지 먼저 끊어보세요. 우리 한국 또는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to ensure its security, 보안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면 expanding its ties with China, 중국과의 또한 그 관계는 확대하면서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It'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런 무역 상대국 for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This is daunting task. 이것은 정말 어려운 벅찬 과제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t more pressure on Korea. 바이든 행정부는 가능성이 높은데 더욱 많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에 to join the US Red International Coalition까지 끊고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어떤 연합 세력에 함께 참여하도록 including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Code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4자 안보 회담인데 이 안보 대화 여기에 이런 걸 포함하여 그게 하나의 국제적인 연합체의 한 사례입니다. To contain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in the Indo-Pacific region. 바로 이러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또 하나 또 이렇게 보고 또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미 했지만은 아까는 while serving as prosecutor general 이렇게 했었죠. 똑같은 논리니까 이런 분석음이 나오고 접수사를 남겨두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했던 내용에 넘어가고요. Daunting이라는 단어가 뭔가 위압적인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위압적인 만큼 아주 벅찬 어려운 힘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고 오늘 했던 단어 중에는 tough 그 단어를 거의 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 좀 더 센 단어다 보면 됩니다. Be likely to 자 이것은 하나의 준조동사처럼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레드의 과거분사 형태를 잘 받으세요. 미국 주도에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바로 연합체, 연합세력 뭐 이런 논리니까 과거분사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요 명사의 중심을 두고 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컨테인 단어는 최근에 아주 강조했죠. 억제하다는 뜻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유행병의 억제 이런 말로 배경을 봤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주요 의휘는 first of all 우리가 또 강조한 바 있고 alliance가 바로 동맹, 동맹관계 중요하죠. 만약에 ally라고 하면은 이게 동맹 중
동맹국, 동맹자 뜻이고, 또 얼라이라면은 이거는 또 동사이고요. 얼라이에서는 동맹이나 동맹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 어원이 요 li가 to bind, b-i-n-d, 또 to tie, t-i-e. 함께 가까이로 묶어준다. 묶어진 관계다. 이 관계가 a는 ad의 to real. 가까이로 함께 묶어진 관계. 동맹, 동맹 관계. 그 다음 이제 put pressure on. 뭐뭐에 압력을 가다, 압박하다. 있는 그대로지만. 그 다음에 cuddle를 할 때요. cuddle까지의 어원이 for, 사를 말하고 letter까지가 side니까 원래는 이 저기 도형에서 사변형의 뭐 사변의 이런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사국이 참여하는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자 안보 대화 이것은 참고로 이미 2007년도에 이런 그 비공식 회의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큰 의미 없이 오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이 된 게 이겁니다. 참고하세요. 그 네 개 국가들은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바로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네 개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도 들어와라.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여섯 번째 문단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자, The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could be this year's first test. 자,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올해의 첫 시험대일 수 있다. For President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누구죠? Has decided not to join the U.S. diplomatic boycott games. 이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문 대통령에게는 올해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Seoul should take cautious approach. 우리 한국은 또는 한국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To prevent decision from turning into diplomatic row with its traditional ally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그러한 결정이, 그러한 그 참여할지 말지 결정이 외교적 어떤 분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걸 막기 위하여 누구와의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동맹국, 우방, 즉 미국을 말합니다. It must do its best to avoid.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To avoid being caught in the crossfire between the two G2 countries. 바로 이 두 나라, G2 두 나라, 중미 두 나라의 십자포화를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 십자포화에 뭐 걸리게 되거나 잡히게 되거나 그것을 맞게 된다, 맞는다 이런 말인데 십자포화를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확인하고 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소유격의 형태지 않습니까? 소유격의 형태가 정관사를 대신한다. 최상급이나 서수에서 소유격이 정관사를 대체할 때는 많이 있다는 걸 좀 일단 봐두세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부정할 때 not to, 이 not의 위치를 또 묻는 것도 꽤 나오니까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prevent, 목적을 from ing를 잘 알죠. 그 속에 turn into가 뭐뭐으로 바뀌다, 뭐뭐이 되다는 표현 중요하고요. row라는 단어는 어떤 줄이나 열 이런 말도 있지만은 분쟁의 뜻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는 그런 뜻이고요. 누구와의 분쟁, 자연스럽게 이 논리가 또 잘 통하게 되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자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는 표현, avoid 다음에 동명사. 그런데 역시 항상 중요한 것은 동명사나 부정사나 분사는 항상 능동 수동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이 안 될 수 없죠. be caught in이라는 표현 자체가 수동의 논리를 중심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being pp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그다음 15 다음에는 둘의 대상이니까 G2도 둘의 대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의회에서는 take cautious approach가 중요한 수거로 믿는 그대로입니다만 조심스러운 신중한 접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좀 잘 봐두고요. 자 이게 우리가 딱 보면 이제 동계 올림픽의 모습 이제 중국에서 내건 모습인데 참고하시고 자 이제 일곱 번째 문단입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Last but not least. 이것은
관용적으로 끝부분에 많이 써요. 마지막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 뜻입니다. 주로 부사적으로 이 자리에 큰 말을 두고 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형용사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how to 이하가 주어입니다. 이게 보호입니다. 자, 일단 참고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improve, 여기서, 자, 잠깐 봅니다. Inter-Korean ties. 먼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prod, 김정은, resume to move toward denuclearization에서, 김정은 그런 증권으로 하여금, 비핵화로 나아가게 이렇게 유도, 또는 자극이나 재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President Moon has failed to realize his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문 대통령은 그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평화 구상, despite having summits with Kim and 첫 번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다? Brokering talks between Kim and t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김정은과 또 지금은 현 대통령 아니지만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양자 간의 회담을 중개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It is difficult to see any breakthrough. 어떠한 돌파구도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Before his term ends in May, 5월 달에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his successor should map out a new strategy까지 끊고요. 따라서 그의 후임자 차기 대통령은 새로운 어떤 전략을 꼼꼼히 마련해야 됩니다. 짜야 합니다. To deal with the recalcitrant North, 아주 온고집에 반항적인 말을 안 듣는 완강한 이 북한을 다루기 위한 전략을 꼼꼼히 짜야 한다. 자,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소개를 드렸으니까 참고하고요. 현재는 이게 주격 보호 성격으로 쓰인 거고요. 하우야가 진짜의 주어입니다. 이게 항상 보호를 앞에 두면 도치된다는 거, 그 점을 강조했죠. 또 우리가 의문사를 동반하고 절의 구조를 의문사를 가지고 부정사로 전환할 때가 많다는 걸 늘 알아야 되고요. 여기는 to improve와 how to 또 두 번째가 fraud입니다. fraud가 이제 쿡쿡 찌르다, 쑤시다 이런 뜻에서 나왔죠. 그 찌르듯 자극을 해서 이렇게 뭐 하라고 유도하고 뭐 점잖게 말하면 유도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fraud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런 구조가 설 때가 있고 아니면 fraud 목적어 다음에 into 명사나 동명사 이렇게 쓸 때가 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비핵화는 상식으로 알아두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아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 때는요. 앞서 fail to를 안았다라는 식으로 봤는데 여기는 뭐다?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 대통령은 아직도 실현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 실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득이한 상황과 한계와 이런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용법이 다 나왔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이니시티브도 최근에 정리한 바 있는데 주도권이란 뜻도 있고 어떤 구상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지난 시간에 봤네요. 평화구상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한반도 평화구상. 자, despite의 전사의 목적어가 동명사 두 개 나온 겁니다. and 다음에도 브로커링이 있고 두 개 동명사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주 진주는 확인하고 breakthrough가 돌파. 이 단어는 본의 아니게 좀 뭐 돌파 감염 이런 것 때문에도 유명해지긴 단어 됐습니다만 출제가 잘 됐던 단어고요. 그 다음 주요 어휘는 후임자 후계자 successor 단어. 물론 여기서는 차기 대통령을 말하죠. 그 다음 map out도 중요합니다. 지도상에 지도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뭔가 다 밝히잖아요. 그것처럼 요 아웃은 강조의 부사입니다. 어떤 계획을 완전히 아주 세밀하게 꼼꼼히 짜고 그것을 계획을 마련할 때 쓰는 게 맵 아웃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딜 위드를 잘 알 것이고 우리 캘스트런트는 나중에 연습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완강히 저항하는 반항하는 완고한 완강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주 난이도 높지만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뭐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여기 아주 짧게 남아있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이거는 이미 다 했던 내용인데 배경이 우리 여기서 메이커는 보세요. 일단 우리는 2022년을 의열업 hope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다. If we turn all the challenges 우리가 모든 도전들을 into opportunities 기회로 이렇게 전환한다면 let's make fresh start 새 출발을 하자. 제목에 나와 있던 것을 결론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남아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 그냥 메이크가 이게 목적이고 목적 보호다. 명사의 목적 보호 나올 때도 많다. 오형식이다. 그런 점만 확인하고요. Turn A into B를 많이 봐왔죠. 일단 여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2022년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어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의의 수거 쪽을 먼저 정리하겠는데요. 자 봅니다. 자, 이 단어 기억나죠? Mar, 훼손시키거나 망치다. Spoil의 단어가 가장 대표 동의어고 부정적이란 말은 ing까지의 어원이 to deny. 단어는 그대로 부정 부인하다. 그런 거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부정적이다. adverse의 대표 동의어. 그 다음에 자, allegation 단어 볼까요?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그 ing까지는 보내다는 어원입니다. to send. 그리고 요 al까지가 ad에서 나왔는데 to다. 일정한 방향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나 근거 없이 동사부터 볼까요? 충분한 증거도 없이 단언하다, 강력히 주장하다. 확실히 모르는데 그럴 것이야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보내고 그렇게 믿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혹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명사할 때는 결국은 확실한 근거도 없는 주장이나 또는 혐의 의혹이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과거 분상 형용사도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주장된 또는 추정된 결국은 이렇게 혐의나 억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추정된 상태다. presumed. 또 부사할 때도 중요합니다. 바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남들이 뭐 카드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동의어 중요한 게 있는데 purportedly하고 reported. reportedly는 쉽죠. 그런데 보세요. PORT라는 요 어원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게 캐리의 원인데 말 그대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각각의 품사별로 다 출제가 잘 됩니다. involvement in 할 때는 in의 접두가 in이다. in. 그리고 volv까지가 role, 말다, 구르다. 그래서 안으로 말려듬, 말려듬, 연루. complicity 단어도 com, with, not, together. pric까지가 포개다의 어원, 함께 포개는 거.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공모라는 말도 되고 연루 뜻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lucrative 단어는요. lucr까지의 어원이 profit입니다. 수익. 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profitable 동의어 또 money making이나 profit making 수익성이 좋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어휘 내용에 정리를 가면은 intense 단어는 뭐 극도의 맹렬한 격렬한 열심인 해서 아까 본문 속에는 intens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 이런 내용으로 봤었죠. extreme 이런 단어도 동의 나오더라 하는 걸 참고하고요. 그 다음 단어 어원을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컨피던스는 이미 소개했죠. 여기에 COE 강조가 붙어서 완전히 믿는다. 그러면은 남에 대해서 믿게 되면은 신뢰나 신용을 하는 거예요. Trust.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믿으면 자신 확신하는 겁니다.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남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 신용하고 비밀 내막 속내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관이냐. 요 세 가지 패턴이 다 중요합니다. 골고루 많이 쓰이고 Keep one's promise. 대표 동의로 be as good as one's word. 이 word라는 단어가 또 약속의 뜻이 있다는 게 많이 쓰이죠. 또 stand by one's word. 이렇게 또 많이 쓰이고요. turn into는 대표 동의로 become을 좀 주목하세요. 뭐뭐로 되다, 뭐뭐로 변하다는 말이 그 유사한 말이니까 deal with는 잘 아실 것 같고 자, 이 단어 봅시다. CALC까지의 어원이 kick out인데 kick out. 우리가 그 R이는 백이나 against니까 뭔가 이 받아들일 상황이 된데도 안 받아들이고 도로 차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양상을 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완강히 반항 저항하거나 또는 완강한 이렇게 해석은 해도 좋고요. 다루기 힘들다, 말을 잘 안 듣는다, stubborn 이런 식으로 동의된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부터 자 문제풀이 가서 An experiment can be marred by full planning. 한 실험이 빈약한 계획이나 기획으로 형편없는 기획으로 망쳐져 버릴 수 있다 해서 spoiled
자, 두 번째, higher energy cost, 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이 분명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논리죠. 자, 우리 경제에 해서 안 좋은 영향이니까 부정적인 영향, 이런 말에 가까우니까 2번 답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호주와 한국은 싸우고 있는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allegations가 이때 필요한 겁니다. 의혹이나 주장. 어떤 의혹이나 주장이냐니까 South Koreans, 한국인들이 특정한 일부 제품들, certain products, 일부 제품들을 호주에서 덤핑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의혹. 이것은 됐다음에 이 전체 내용과 allegation은 동격의 내용이죠. 참고하고요.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답되는 거 외에는 뭐 우리가 일일이 제가 다 할 시간 여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각자 필요할 때는 참고해 주시고 꼭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인 밥 마티네즈는 플로리다 주의 그 검사로 하여금 그 랩 그룹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로 추정된 억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반 뭐에 일종의 그 여기는 뭐 어떤 음란 방지법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이 단어가 obscene이라는 형용사가 음란한 뜻으로 잘 나오는 단어의 하나인데 명사인데 이거는 뭐 방지해야 된다는 법이 있겠죠. 그걸 하라는 법이 아니라 그죠? 당연히 이런 법의 위반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고 당연히 정답을 이미 presumed를 확인했었고요. The legal action rain 이게 가수 B를 말합니다. 가수 B가 과거에 도박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B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총 15만 달러에 달했다. 어떤 돈이냐? 이 스타 B가 전해진 바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빌렸다고 하는 돈. 이 돈의 금액의 내용이 선행사고 대신 뭐다? 타동사 borrowed의 목적격에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되겠죠. 이런 것도 출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cannot keep your complicity. 너는 너의 어떤 연루, 여기서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자, keep 목적 그 다음에 형용사 보고 나온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비밀로 해줄 수 없어. 이 일이 뭐냐? 이런 연루 의혹이나 공모한 일. 그래서 이때 complicity in 그리고 또 involvement in 요 in이 홍이 된다는 거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자 7번이 갑니다. The movie star, 그 영화 스타는 signed lucrative contract. 수지 맞는 돈벌이 될 만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Profitable 1번 답이 되죠. The quarrel with one of her friends. 그녀의 한 여자친구와의 말다툼 싸움이 그녀의 아주 강렬한 어떤 불행과 어떤 anguish, 고민을 가져오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바로 동의어 extreme 되겠죠. 뭐 극도의 이런 말의 단어가 좋지만은 이 단어는 그런 유사 뜻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그 뱅크 매니저는 has complete confidence in the tellers. 그 은행 창구 직원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 이게 신뢰, 신용 바로 trust. 3번 답이 되죠. 자, no one can. 어떠한 누구도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안 된다. 자, 뭐를요? 사형식이고 뭘 해야 될지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뭘 해야 될지를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대안을 평가하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되고 또 initiate입니다. 자, initiate, change, 변화를 스스로 시작하게 되면 you will increase your sense of 당연히 여기서 confidence 어떤 자신감과 동시에 어떤 통제감 이런 것을 증가시키게 될 거다. 이런 문맥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에 가서 Mr. Wynn은 약속을 지켰다 해서 바로 4번에 was as good as his word. 4번 확인하고요. The government failed to. 여기도 보세요. 정부가 선거 공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문맥이겠죠. 여기서 당연히 뭐에 대한 보다 많은 예술 기금 지원을 하겠다. 예술 분야의 기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문맥이. 그죠? 정답은 1번 되겠고. 자, 이제 재정적인 어떤 침체의 불황의 위험이 어떤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내뜯다 보면은 완연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불경기로 되지 않을까. 뭐뭐하게 되다. 뭐뭐로 변하다. become이 답이 되는데 리세션은 가령 우리가 내가 잘리면 리세션. 이후 사람까지 다 잘리면 뭐다. 그때는 또
이제 디프레션 이렇게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그렇게 비유했었어요. 너도 나도 다 잘리면 디프레션이다. 이게 더욱 심화된 단계라고 보면 돼. 둘다 중요한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심화된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He has many problems to deal with. 그는 다루어야 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해서 정답은 3번 핸들의 단어 확인합니다. 자, 15번에 Calvin was recalcitrant students. 켈빈은 고집 세고 완강한 왕왕이 처하는 학생이었다. Who don't do anything his teachers told him to do 해서 그 선생님께서 그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논리예요. 하나라도 하지 않은. 여기서 anything 다음에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뒤에 do의 목적어 빠진 거죠. 목적격 생략된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패턴도 중요한 것에 하나니까요. 1번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휘는 아마 이 정도로 끝나고 이제는 문법 쪽에 가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나는 날씨가 나빠서 낚시를 가지 못했다. 그러면 자, 본문 속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있었죠.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1번 바로 답이 돼요. The bad weather prevented me from going fishing. 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마 중간에 온 분들은 뭐 전이라는 게 언제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어오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하면서도 이미 많은 걸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 무료 공개 강의만큼은 또 공개하는 거니까 좀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요. 자, 그럼 여기서 1번 답이 되는데 이때 그 우리가 사람이 주어 아니죠. 물주구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문장을 바꿔볼 수도 있죠. 어떻게? I could not go fishing because of the bad weather. 지금 쓰진 않고 말로만 할까요? 다시 한번. I could not go fishing because of the bad weather.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는. 영어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볼때 쉽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은 그렇다 하는 걸꼭 보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볼거 없습니다만은 핵심만 여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작의 문제를 먼저 하나 읽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when have you read 했는데, when의 의문의 부사가 특정한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현재 완료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 시제로 바꿔야 돼요, 문맥이. When did you read have를 did로 바꾸어서 과거 시제로 보는 게 가장 문맥이 적절하고요. 그 소식 언제 읽었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he employed man 다음에 이 자리에 주격 who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he thought는 삽입된 구조니까 주격은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ho를 넣어야 돼요. who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는, 그가 생각하기로 건민한 한 사람을 채용했다, 고용했다. 주격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the garden is all wet. 정원이 온통 젖어 있습니다. It must 다음에 어젯밤 상황이니까 어떻게 된다? Must have rained 이 자리에 have rained로 바꿔야 된다. 그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있는 구조는 무조건 과거 시점을 말한다고 단정을 하세요. 어젯밤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시점에 단정식이 주죠. 왜? 지금 부화하니 모든 것이 다 젖어 있으니까. 판단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뭐가 있었네 이런 거를 아주 단정적으로 판단할 때 must have been이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바로 오늘 강조했던 건데 기다리는 동안 자 I 누가 기다려요? 내가 while 다음에 I was waiting입니다, 원래. 근데 being waiting, being을 생각하고 waiting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접속사를 남겨도 좋으니까 부대 상황의 내용으로 볼 때는 진행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While I was waiting, being waiting, 그리고 waiting, 그리고 while waiting 다 좋다는 거예요. 주체가 맞으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초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국어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국어 최근 기출 문제인데 표시는 안돼 있지만 국어 문제인데요.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중요한 건 중요한 거니까 여기도 보세요. While working 해야 돼요. While he was working, she was working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She was를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was worked 이런 수동의 논리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일하다는 말이 자동사니까요. 그래서 이걸 working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첫 번째 의사를 봤다. 그 다음에
아무리 너가 지쳐 있을지라도 however는 no matter how, weary를 수식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오게 될 weary가 앞에 수식 받아서 간 건데 no matter how 중요하고 부사절이고요. 너는 부사절 해야 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강조했죠. One of the exciting game. 복수 나오고 난 다음에 단수 원에 대한 동사는 was다. 틀렸죠? 내가 봤던 이것은 관계사절이고요. 내가 봤던 아주 익사이팅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월드컵 2010년 결승 경기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It was the main entrance porch 했는데 관계 대명사는 제사와 대선 결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자리에 porch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고 그곳은 이 정면 입구였는데 그녀가 찾고 있던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은 for를 가지고 뒤에다가 가져가면은 가능합니다. 대선 스님사에 바로 다음으로 넣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제사가 뒤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게 되면 포리치로 해야 되지 관계되면서 대선 for와의 제사와의 결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핵심입니다. 정답을 각각 확인하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 이 whoever를 보는데 whoever가 출제빈도가 워낙 높아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요. 여기까지 보면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들의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완전한 문장 끝났으니까 whoever. 자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인데 이 자리에 보세요. 주격이 아니죠. 피동사 다음에 보호가 없으니까 보호격, 보어도 후 주격과 같은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즉 상관이 행여 혹시 누구일지라도 상관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사절의 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물게 나와요. 하지만 이제는 주객의 사례는 무수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whoever comes back first. 누구든지 맨 처음 오는 사람은 바로 상을 타기로 되어 있다 할 때 whoever. 바로 여기에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명사절이 주어 자리인데 지금은 어디다? to 다음에 전지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간에 경청하려는 자에게 해서 whoever 1번 답이 된다. 정답을 각각 확인하고요. 뭐 이런 문제가 또 비슷한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자 보세요. 됐죠? 됐고 자 여기도 보세요. 요 내용은 수동태되는 구조 문제 없죠? 쭉 가다가 이 자리도 여기는 삽입된 구조 때문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이 안 될 수 없다 해서 whoever had strong sense of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에게 과제를 주기로 이렇게 충고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자리에 당연히 주격이 돼야 된다. 명사절이고 to 다음에 전체가 명사절의 내용이고 삽입된 구조가 있다는 걸 여기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건 나머지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자, a wise and experienced administrator 다음에 여기서도 assign a job to 마찬가지입니다. to 나오는 구조가 똑같고 마찬가지예요. 앞서 했죠. 그래서 이 자리도 주격이니까 그냥 whoever is best qualified로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또 the columnist는 확신을 느끼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동사를 대신한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해도 뭐 확신한다. 이렇게 하면 확신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뿐이지 좋죠. 이 자리에 문제입니다. who부터 해서 쭉 이까지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whoever wins the election 해야 됩니다. 아니면 anyone who 해도 됩니다. anyone who 할 때 anyone 다음에 who는 생략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묶어서 하면은 whoever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간에 그 선거에서 이기는 자가 will have the support both parties. 양당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바로 whoever로 바꿔야 된다. 이분을 정답 확인합니다. 자, 정답 표시 됐죠? 자. 자, 그럼 여기서는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amid가 뭐뭐의 한가운데 다 좋은데 마지막에는 보세요. 여기서 두 조각의 빵 사이에 추주 한 조각을 뭐 이렇게 놓았다. 이런 논리니까 이때는 빅틴 대리입니다. 둘의 대상은 항상 빅틴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뭐뭐의 한가운데 요 의미들을 잘 봐두고요. 자, 요 내용은 또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또 해설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문법까지는 이렇게 종료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수거
스터디 자료 공부할 때 이렇게 꼭 하시라고. 이걸 하면 굉장히 많은 학습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는 이걸 함께 또 같이 제가 확인하고 불러드리고 할 때가 있는데, 막상 넣어보면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뭔지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 이겁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하는데 이건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까 자료를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거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